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부정사를 마무리 짓는 날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시제, 뭐 기타 등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독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봐야겠죠? 자, 여러분 책에 28쪽입니다. 28. 그렇죠? 해석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제이나 선생님의 멋진 발음으로 듣고 시작하죠. 제이나? 어주 리드스 넘버 1. 오케 넘버 1. The Prime Minister intended to have made a speech to the nation, but this had to be called off at the last minute due to the cabinet crisis. Unless this situation settles down immediately, the speech will be postponed until further notice. 자, the Prime Minister intended to have made a speech. 자 intended부터 to have made까지 동그라미 쳐보면 자 원래 intend to 부 정사는 뭐말 작정이다, 뭐말 의도이다 이런 얘기인데 렇개 intended로 해서 과거형이 나왔고 그다음 to have made로 완료부정사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희망, 기대, 의도를 나타내는 동사의 과거형 뒤에 완료부정사가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과거에 실현되지 못한, 실현되지 못한 희망, 기대, 의도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the prime minister 국무총리가 intended to have made a speech. made a speech에 줄거 볼까요? make a speech는 연설하다죠. 연설하려고 의도했다. 그런데 기대대로, 그렇죠. 연설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o the nation. nation은 이제 국민이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연설하려고 의도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but, 그러나, this, 이것은, 이 연설은, had to be called off. 자, had to는, have to의 과거니까 뭐뭐, 그렇죠. 해야 했다. 이런 얘기고, Be c a l d off에서 콜드오프에 off에 동그라미 쳐보면 콜오 l 는캔슬의 의미로 취소하다죠. 근데 수동태로 be c a l d off가 됐으니까 취소되어야 했다. At the last minute. 마지막, 이때 미 i n 은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순간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취소되어야 했다. Due to the cabinet crisis. due to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due to는 because of의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뭐뭐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cabinet은 내가, crisis는 위기니까. 내각의 위기 때문에 이 연설은 마지막 순간에 취소되어야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unless. unless가 무슨 뜻이에요? 중요한 접속사죠. 그쵸?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뭐 하지 않는다면 this situation 이러한 상황이 settle down, settles down immediately. 자, settles d o w n 의 동그라미 쳐 보세요. settles down은 문제 등이 해결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immediately는 무슨 뜻입니까? 즉시, 당장 이런 얘기니까. 이러한 상황이 즉시 해결되지 않는다면 즉시 settle down 하지 않는다면 the speech 그 연설은 will be postponed. postpone에 동그라미 쳐 볼까요? postpone은 put off의 의미로 연기하다 뒤로 미루다 이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설은 연기될 것이다. until 뭐할 때까지? further notice. further는 추가적인 notice는 통지 통보란 뜻이니까 다음에 뭡니까? 통보가 있을 때까지. 다음에 통지가 있을 때까지. 그 연설은 연기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 좀 해볼까요? 프라임 미니스터, 즉 국무총리가 intended to have made a matter speech, 연설을 하려고 의도했다, 작정했다 이런 의미죠.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The Cabinet Crisis, 내각의 위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아래 응용 영작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두 나라 간의 분쟁이 마침내 해결되기 시작했다. 자, 핵심은 금방 나오죠? 해결되다가 뭐가 있습니까? s e 다운 l e 을 쓰면 되겠죠? 우리 방금 배웠습니다. 그두 나라 간의 분쟁부터 해봅니다. 자, 분쟁은 dispute. 뭐뭐 사이에는 between을 쓰면 되고, 그두 나라 간은, 두 나라는 to, h uh, the two countries.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the dispute between the two countrie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마침내 해결되기 시작했다. 마침내는 finally. 뭐뭐기 시작하다는 Start to 부정사 쓰면 되니까 시작에 딱 과거죠. 그러니까 finally started to settle down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죠. 주희나. The dispute between the two countries finally started to settle down. 자 그럼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The dispute between the two countries 두 나라 간의 분쟁이 finally 마침내 started to settle down. 해결되기 시작했다. 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The Prime Minister, 국무총리는 intended to have a matter speech. 연설을 하려고 의도했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희망이나 기대, 의도를 나타내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뒤에 역시 to app로 완료 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과거에 실현되지 못한 희망, 기대, 의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예, 분명히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연설을 의도했으나 결국 못 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할 차례죠. 자, 일단 듣고 하겠습니다. 주이나, are ready? Number 2. Nature has made it right for us to kill animals for food, but it is very wrong for us to destroy animals for the simple pleasure of taking life. Nowadays, there are too many hunters killing animals for their own enjoyment. And this act of cruelty should not be taken lightly. 자, 잘 들었죠?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The nature has made it right. 자, 자연은 has made it. 그것을 만들었는데, right. 옳은, 정당한 이런 얘기니까, 그것을 정당하게 만들었습니다. Force. 우리가 to kill animals for food. 그렇죠? To. 자, 이때 이시 받는 말이 바로 to kill입니다. 그래서, For food, 음식을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 누가 죽입니까? For us, 우리가 죽이죠. 그래서 for us가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을 자연이 정당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자연적으로 볼때 음식을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But, 그러나 it is better long.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For us, 우리가. To destroy animals. 동물을 파괴시키는 것. 이때 죽이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이시받는 말은 바로 To destroy가 되겠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것. 뭐를 위해서? For the simple pleasure. 단순한 즐거움을 위해서. 자, 오브 이하가 봤습니다. Of taking life. 생명을 빼앗는 단순한 즐거움을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은 뭐야?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owadays. 요즘 이런 얘기죠. 요즘엔 There are too many hunters. 너무나 많은 사냥꾼들이 있다. Killing animals. 자, killing에 밑줄 쳐볼까요? killing은 이때 분사로 앞에 hunters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냥꾼들입니까? Killing animals. 동물을 죽이는 사냥꾼인데 For their own enjoyment. 그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너무 많은 사냥꾼들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And 그래서 this act of cruelty.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this부터 cruelty까지 여러분 밑줄 쳐 보세요. 자, of cruelty처럼 of 다음에 추상 명사가 나오면 형용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cruelty니까 c r u e l 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this cruel act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행동은 should not be taken lightly. taken lightly를 여러분 동그라미 쳐 보세요. take 뭐뭐 lightly 하면 뭐뭐를 가볍게 여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잔인한 행동은 가볍게 여겨져선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식량을 위해서 즉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은 right 정당하지만 오직 즐기기 위해서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그런 무분별한 사냥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점에 모두 동의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응용 영작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내가 즉 여러분이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은 나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뭐뭐 하는 것은 나쁘다, 뭐뭐 하는 것은 투부정사를 쓰고 역시 가주어를 써서 그런 식으로 나타낸 용법이 있었죠. 그래서 나쁜이 롱이니까 it's long 투 부정사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남의 약점, 약점은 형용사 weak에서 나온 것을 쓰면 되겠죠. 자, 명사형 의미 any s s를 붙여서 weakness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니까 다른 사람들하면 other people's 어퍼스트로피 s를 붙여서 other people's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남의 약점, other people's weaknes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뭐뭣을 이용하다 중요한 수고가 있습니다. take advantage of 이것이 있죠. 그래서 근데 누가 약점을 이용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요. 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뭣을 이용하는 것. 그래서 for plus 목적격이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해서 for you to take advantage of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It is wrong for you to take advantage of other people's weakness. 잘 들었죠? 자, 방금 영작했던 문장은 네가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은 나쁘다. 자, 이런 뜻이지만 만약 이 말을 네가 남의 약점을 이용하다니 너는 나쁘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때는 wrong이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로 for 목적격이 아니라 of 목적격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it is wrong of you to take advantage of other people's weakness. 자,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of you에서 you를 주어로 하면, you are wrong to take advantage of other people's weakness.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죠. 함께 보죠. nature has made right. 자연은 그것을 정당하게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forced to kill animals. 동물을 우리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정당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is는 감옥조어가 됩니다. 그리고 force가 축일의 의미상의 조어가 되죠. k i 은진목조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문법 포인트를 집어 봤고요. 자, 그럼 3번 할 차례입니다. 3번은 아들의 장례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런 의견 차이가 드러나 있는 글입니다 일단 들어보고 해석하겠습니다. 제이나, it's your turn. Number 3. He had just finished school. It was time for him to plan his future. His father still wanted him to live on the farm. Henry knew his father would never lose the hope of making his eldest son a farmer. 그럼 같이 해석해 보죠. He had just finished school. 그는 방금 학교를 마쳤다. 이 얘기는 방금 졸업했다 이런 얘기죠. It was time for him to plan His future 이렇게 나와 있는데 It부터 plan까지 여러분 줄거 보세요. It is time for A 투부정사하면 A가 투부정사해야 할 때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or him 그가 to plan his future 그의 미래를 계획할 때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His father 그의 아버지는 still 여전히 wanted him to live on the farm 자 wanted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 to live의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want a to 부정사 하면 a가 to 부정사하기를 원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anted him 그가 즉 아들이 여기서는 아버지 아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to live on the farm 농장에서 살기를 원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되기를 원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Holly knew 헬리나는 알았습니다. his father 그의 아버지가 would never lose the hope of making his eldest son 어, farmer.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Would never lose the hope. 자. 희망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어떤 희망입니까? 오브이아가 동격이죠. Making his eldest son. 그의 가장 손의 아들이니까 장남이죠. 그의 장남을 어 farmer. 농부로 만드는 그런 희망을 결코 아버지가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글에는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들 장례에 대한 의견 차이가 드러나 있는 글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자, 아버지는 헨리가 뭐가 되길 원합니까? 어, f a r 농부가 되길 원하죠. 하지만 헨리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립 문제로 가서 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lank, his son's will, Henry's father wanted him to be a farmer. 자, 같이 해 보겠습니다. Blank his son's will. Wheel. w i l l 을 동그라미 쳐 보세요. 여기 'will'은 조동사가 아니라 명사죠. 의사, 뜻 이런 뜻입니다. 그의 아들의 의사에 blank해서. h y s father wanted him to be a farmer. 핼리 아버지는 그가 농부가 되기를 원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본문의 내용에 따라 아들의 의사와는 달리 아들의 뜻에 거슬러서. 자, 이런 말이 돼야겠습니다. 정답은 against를 쓰면 되겠습니다. Against the son's will하면 머머의 의사와는 달리 머머의 뜻을 거슬러서 이런 뜻이 되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더 해석해 보면, against his son's will, 그의 아들의 의사와는 달리, h e s father wanted him to be a farmer. 헨리의 아버지는 그가, 즉 헨리가 농부가 되기를 원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더 들어보죠. Against his son's will, Henry's father wanted him to be a farmer.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His father, 그의 아버지는 still wanted him to live on the farm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가 농장에서 살기를 원했다, 여전히 원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wanted라는 동사가 나왔고 목적으로서 힘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으로서 to live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는 뭐가 포인트냐면 to live하는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to live on the farm 하는가 이걸 따지면 되겠어요. 누가 합니까? 목적어인 힘이 합니다. 그래서 좀 리브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어인 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Want A to 부정사 A가 to 부정사하기를 원하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4번이네요. 4번은 여러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재밌는 글입니다. 자, 일단 들어보세요. 주인아, 좀 리더스 넘버. Number 4? o u r A lady who was having dinner in a hotel. asked a man to pass the mustard to her. You seem to have mistaken me for a waiter, he answered rudely. No, not at all, replied the lady coolly. I merely mistook you for a gentleman. 잘 들었죠? 상당히 재밌는 글이었죠? 자,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A lady, 자, 어떤 여자입니다. 한 여잔데, who was having dinner in a hotel. 자, 후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람 뒤에 후가 나오면 후는 관계대명사로 앞에 사람을 반복해서 껴줍니다. 한 여자인데 그 여자는 was having dinner in a hotel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ask the man to pass the mustard to her. 자 a s k 동그라미 치고 to pass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ask a 투부정사 하면 a에게 투부정사 해달라고 부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다할 뜻이 아니에요. 자한 남자에게 to pass the mustard mustard가 겨자죠. 그녀에게 겨자 좀 건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You seem to have mistake me for a waiter. 자, seem to의 일단 어, seem to have mistake까지 밑줄을 쳐야겠네요. 자, 원래 seem to 부정사는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이런 얘기데 이때는 to have pp로 완료 부정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뭐 했던 것처럼 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you seem to have mistake me. for a waiter. 자, mistake라고 4하고 동그라미 쳐 보세요. mistake a for b는 a를 b로 착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은 나를 for a waiter. 웨이터로 착각하신 모양이군요. 착각하셨던 것 같군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He a s w e r e d l y 자, l u d e l y 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무례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가 무례하게 대답했다. 자, 당황한 모 있을 여자가 아닙니다. No. 나래로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죠. replied the lady. 자그 여자가 대답을 했는데 coolly 태연하게 침착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I merely mistook for a gentleman. 이렇게 나왔어요. merely는 단지 이런 얘기고 mistook 나와 있고 for 나와 있네요. 동그라미 쳐볼까요? 아까 배웠었죠. A를 B로 착각하다. 나는 단지 당신을 for a gentleman 신사로 착각했을 뿐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단지 겨자좀 달라고 했는데 요 그죠? 남자가 너무 무례하게 구니까 그래서 여자가 아주 재치 있게 남자의 그런 행동을 무리한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파악했다면 아래 추주 -E 문제는 상당히 쉽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The tone of the lady is praising, cynical, encouraging.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The tone of the lady. 그 여자의 어조는 is praising, 칭찬하는 Cynical, 냉소적인, encouraging, 격려하는 이런 의미인데, 자 뭐가 정답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cynical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문장에서 봤지만, 자 나는 전혀 당신을 웨이터로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을 신사로 착각했을 뿐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사인 줄 알고 겨자를 달라고 했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신사가 아니네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The tone of the lady is cynical. 자, 그럼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You seem to have mistaken me for a waiter. 당신은 나를 웨이터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완료부정사인 to have mistaken이 나왔는데, 자, 그래서 본동사 seem보다 한 시제 이전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seem to have pp는 뭐뭐 했던 것처럼 보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것을 대절을 써서 바꿔보면, 대절 안의 시제는 현재보다 한 시제 앞선, 즉, 과거나 현재 완료가 되니까, It s i n m s that you mistook 또는 have mistaken me for a waiter.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할 차례죠? 일단 듣고 하겠습니다. Number 5. It is not unusual for men of 50 or 60 to climb the highest mountains in the Alps. They may take more time than younger men, but they probably climb with more skill and less waste of effort, and they certainly experience equal enjoyment. 자잘 들었죠?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Alps란 단어 아시죠? 자, 알프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l p 스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같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죠. It i 나던 o unusual. unusual은 드문 이런 얘기니까 그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For men of 50 or 60, 자, 50살이나 60살 먹은 사람들이 to climb the highest mountain, 가장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In the Alps, 자, 알프스 산맥에 있는 가장 높은 산들을 이런 얘기입니다. They may take more time.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than younger men 젊은 사람들보다. but 그러나 they probably 그들은 아마 집중 팔고 이런 얘기니까 그들은 아마 집중 팔고 climb 오르는데 with more skill. 자, with more skill에 밑줄 쳐 보세요. with plus 추상 명사는 부사 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with skill은 skillfully 뜻이니까 여기서 more를 붙여서 more skillfully. 더 기술적으로 아마 오를 겁니다. and 그리고 less waste of effort. less는 더 적은. 그렇죠? waste of effort는 노력의 낭비죠. 그러니까 노력을 덜 낭비하면서 오를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And, 그래서, they suddenly, 확실히 이런 얘기죠. 그들은 확실히 experience the equal enjoyment. 똑같은 즐거움을 경험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를 해보면, 등산을 할 때,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with more skill, 보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less waste of effort, 노력을 덜 들이면서 등산하기 때문에 등산할 때 느끼는 동일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요즘에는 우리가 노인들 할때 old people, 이렇게 쓰면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죠. 자, 이것 대신에 자, old에 비교급을 써서 older people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래 필링 문제로 가겠습니다. The old are blank to the young in wisdom, though inferior in strength.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The old가 나와있네요. The old 동그라미 치고 뒤에 나와있는 The young도 같이 동그라미 치고. The plus 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의 의미입니다. So, The old는 old people. 더 영은 영피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old 나이든 사람들은 아 blank to the young 젊은 사람들보다 blank 하다. In wisdom wisdom은 지혜니까 지혜의 측면에서는 blank 하다 이런 의미죠. 또 비로 inferior 무슨 뜻입니까 열등 아니죠. In strength strength는 힘이니까 힘의 측면에서는 열등하지만 나이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지혜의 측면에서는 blank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반대말이 관계가 되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인피리어 반대말이 뭡니까 스피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피리어 투하면 뭐뭐보다 월등한 인피리어 투하면 뭐뭐보다 열등한 못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뭐뭐보다 이런 말을 쓴다고 해서 투 대신에 n 을 쓰면 안됩니다 스피리어 i 인피리어 n 이렇게 쓰면 절대 안된다는 거 그거를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들어보겠습니다 The old are superior to the young in wisdom, though inferior in strength.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갑니다. It is not unusual. 자, 그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For men of 50 or 60, 50이나 60살 먹은 사람들이 to climb 뭐뭐를 오르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it은 가조어가 되겠고요. For men of 50 or 60는 to climb 즉,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진주화가 되겠죠. 자, 6번은 좀 황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뭐가 그렇게 황당한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six: On discussing earthquakes with other people, I was surprised to find that most of them regarded it as a joke. Some of them were obviously proud to have been contemporaries of the greatest earthquake recorded in English history. 자잘 들었죠?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On discussing earthquakes without people 이렇게 나와 있는데, on discussing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On ing는 뭐뭐할때 이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 뭐뭐 하자마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뭐뭐할때 이런 의미예요. 디, 그리고 이제 discuss가 중요한데요. Discuss는 뭐 뭐에 대해서 토의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의미로 about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earthquakes 앞에 about이 없어요. 자, earthquakes는 지진이죠. 다른 사람들과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I was surprised to find. 자, was surprised to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be surprised to 부정사하면, 뭐뭐 해서 놀라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는 놀랬다 to find it. 뭐뭐라는 것을 알고서, 발견하고서. Most of them, 그들 중 대다수가, regarded it as a joke. regarded i 동그라미 치고, as a 동그라미 쳐보세요. regard ASB 하면, A를 b로 간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0 받는 말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지진이 되겠죠. 지진을 joke, 농담거리, 장난 이런 얘기죠. 지진을 장난으로 여기는 것을 find 하고서 나는 surprise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Some of them, 그들 중에 몇몇은 were obviously proud to have been 이렇게 나와 있는데 were부터 to have been까지 밑으로 쳐보세요. 자, 원래 be proud to 부정사하면 뭐뭐인 것을 뭐뭐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때는 투부정사가 아니고 투해고피피가 나왔어요. 완료부정사니까 시제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뭐였던 것을 뭐뭐했던 것을 자랑스러워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몇몇은 were well, obviously obviously는 명백히죠. 명백히 proud to have been 뭐뭐였던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자, 뭐였습니까? contemporaries 자, contemporary가 명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동시대 사람 이런 얘기죠. Of the greatest earthquake. 자, 가장 큰, 가장 큰 지진의 동시대 사람이었던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그죠그 가장 큰 지진을 겪었던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record in English history 이렇게 나왔어요. Record i t e d u t u r 보세요. 분사죠. 과거 분사입니다. 기록한 것이 아닌가?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어스퀘이크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인글 i 시 t 스토리 영국의 역사에서 기록된 가장 큰 지진을 겪었던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해 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영국의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일단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그 지진에 대해서 이제 디스커싱을 하는데 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지진의 피해보다는 뭡니까? 그죠 그 지진을 하나의 장난으로 농담거리로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몇몇 사람들은 뭡니까? 명백히 그런 지진을 자신들이 겪었다는 것에 대해서 명백히 뭡니까? 자랑스러워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황당한 사람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응용영작으로 가서 같이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지진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 핵심은 뭐뭐인 것 같다 이런 의미로 it seems that 주어 동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A를 B로 여기다. 배웠죠? Regard ASB. 자, 이것을 써서 우리 한국인들은 지진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이걸 만들어보죠. 자, 우리 한국인들은 We Koreans. 이렇게 쓰면 되겠고 지진은 본문에서 배운 Earthquakes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Serious Problem. 이렇게 쓰는데 Earthquakes가 복수형이니까 심각한 문제 Problem이 역시 S가 돼서 S를 붙여서 Serious Problem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we Koreans 뭐뭐를 그렇죠 간주하지 않는다. Don't regard 지진을 earthquakes as a serious problem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쓰면 되겠죠. 자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It seems that we Koreans don't regard earthquakes as serious problems. 자잘 들었죠.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t seems that 뭐뭐인 것 같다. We Koreans 우리 한국인들은 Don't regard earthquakes as a serious problem. 지진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Some of them. 그들 중 몇몇은 m o r obviously, 명백하게 proud to have been, 뭐 뭐였던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완료부정사인 to have been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동사인 were보단 한시제 이전의 사건을 말하죠. 그래서 한 시대 이전의 사건은 과거 완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be proud to a pp. 다시 해석을 정리하면, 뭐뭐였던 것을 자랑스러워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한 시대 이전의 사건, 과거 완료의 사건을 얘기하니까, 자, 대절을 써서 좀 바꿔보면, some of them were obviously proud. 여기까지는 똑같죠? that they h a v been.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시제 차이가 난다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번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자 이렇게 여러분 책의 페이지가 하나씩 하나씩 넘겨질 때마다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그렇죠? 쑥쑥 자라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복습 철저히 하시고 예상을 철저히 해주시바랍니다자 꾸준히 하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 모습